안녕하십니까. 일본 김승범입니다. 먼저 오늘 12시 지상 일기도를 보시면 현재 일본 동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장하면서 우리나라는 그 가장자리에 들어 있고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우리나라 쪽으로 동풍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9시 500헥토파스칼 일기도를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 5km 상공에는 찬 공기를 동반한 전리저기압이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각 현재 위성 영상을 보시면 동풍에 의한 지형적인 영향으로 동해안 지방에는 낮은 구름이 많이 껴 있고 그 밖의 지방에는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일부 지방에는 저녁까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대기 불안정으로 중부 내륙 일부 지방에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동풍에 의한 지형적인 영향으로 남해안과 경상남북도 동해안 지방에는 낮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해안과 내륙 일부 지방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전 해상에서는 오늘과 내일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과 선박 안전 운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